예, 안녕하십니까. 정본부장입니다. 예,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김용신 박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그 공정사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1편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,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패자 부활전이 있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박사님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. 뭐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뭐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, 뭐 박사님 어떻게 이 주제를 좀 선정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? 아, 예. 그 지난번에 공정사회하고도 일부 연결이 되는데, 우선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날이 갈수록 이 그 우리의 속담에 그 뭐 한번 실수도 병가지 상사라 해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는데, 갈수록 한번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로 돼가고 있어요. 그건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자기가 노력하면 다시 그 원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회. 또 한번 대학 시험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 그 실패 못지않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, 실패의 슬픔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, 또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. 그런 사회를 항상 저는 꿈꿔왔습니다. 그래서 옛날 몇 년 전에 그 언론에서도 사다리가 있는 사회, 그거의 시리즈로 나온 것을 내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. 요즘 그 창조정신 하는, 왜 창조정신이 젊은이들에게 잘 그 가슴에 와 닿지 않느냐 하면요, 그 새로운 모험심이 있어야 창조적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, 아, 이번에 내가 이거 실패해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. 그래가지고 항상 안전한 길, 뭐 쉬운 길, 이런 길을 택하다 보니까 무슨 그 창조 정신이 전혀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우리 정 대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? 아, 예.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.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? 저는 좀 요즘 세대,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이 요즘 세대들에 대해서 좀 가지는 가장 큰 게 불만족이 그것이 아닌가,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네. 그 여기 누가 선택했는지 너무너무 멋진 그 사다리가 하늘로 향합니다. 우리의 꿈을 향해서. 예, 그런데 이제 그 언젠가 이제 우리나라도 신용불량자 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회생 그런 그 제도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해서 자기 신용불량자 되더라도 또 차명으로 다 활동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그늘진 그 지하적 요소가 더 많이 생기게 돼요. 그런데 말이 이제 한번 신용불량이 되면 그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나 50만 원씩 5년에 갚는다. 그런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신용불량된 사람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갚으면서 회생을 해라.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. 한 달에 100만 원을 자기 신용 회복하기 위해서 내고 어떻게 생활합니까? 따라서 그 제도도 옛날 제가 그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일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더 20년이고 뭐 15년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고, 또 그 동안에는 자기들이 또 경제활동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적 장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고 사다리를 타고 다시 그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, 자꾸 그렇게 막으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편법이나 탈법 이런 생각만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첫째 경제적으로도 우리 그 일반인들에게도 패자 부활전이 있는 사회, 그리고 한번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여러 개의 사다리가 있어서 그중 하나 자기 알맞는 사다리를 타고
다시 자기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회,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? 네.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한민국이 다른, 물론 선진국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우리보다 좀 발전되어 있는 사회에 비해서 좀 패자한테 너무 가혹한 사회가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을 사실 요즘 공중파나 또 언론 신문사에서 이제 뭐 칼럼을 쓰거나 또는 시리즈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요즘은 EBS 같은 데서는 우리 과연 행복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도 많이 풍요로워지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물었을 때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어느 나라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뭐 자조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. 박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해외 경험을 네. 하셨고 네.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또 네. 여러 가지 인종들 예. 뭐 민족들을 예. 보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좀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? 첫째로 우리 사회가 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그 어느 사회나 그 패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그 특히 선진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기가 어떤 목적의 그 도전이 실패했을 때도 다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길로도 갈 수 있고 저런 길로도 갈 수 있고. 근데 우리 사회는 매우 그 얼핏 보면 다양한 것 같아도 매우 단순합니다. 예를 들면 젊은이들 인류대학을 안 가면 떨어지면 나중에 평생이 괴롭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입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과외 열풍이 불고 사회적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. 한 인간은 정신분석적으로 그렇습니다. 우리 속담에도 사람이 12번 바뀌어서 된다는 말이 있죠. 어려서 공부를 못하다가 나중에 늦게 머리가 튀어서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한 훌륭한 학자들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또 좀 공부를 잘하다가도 또 공부가 하기 싫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너무나 원디멘션, 그 1차원적으로만 모든 사고를 해가지고 아예 그 뭐 인류대학을 안 나오고 인류학고를 안 나오면 이 사회에 나고자가 된다,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최근에 어떤 분 그 장관 임명됐는데 그분이 언론에 보니까 뭐 옛날 헌말 중에 뭐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는데, 그런 비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회는 그 사람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. 그러니 참 답답할 일입니다. 특히 젊은이들. 나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는데 젊은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대학 진학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공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다시 환경이 좋아졌을 때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패자 부활전이 있는 사회, 그리고 아까 외국 예를 보면 다양한 자기 그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열려 있는 사회, 그걸 속칭 우리가 다양한 사다리가 있는 사회. 그런데 네. 박사님께서는 또 그 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신분석 그리고 정치학 그리고 역사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해오셨던 분 아니십니까? 예. 봤을 때는 저희 그 이건 뭐 약간 그런 얘기 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제가 학부를 어디 나와도 대학원을 또 뭐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또 대학원 박사학위를 또 좋은 데서 받는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상당히 인정을 받는데,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학을 안 나오고 다른 데를 가면은 그러니까 대학원을 어디 나오든 무슨 연구를 하든 바로 그렇게 학부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박사님이 보셨을 때 좀 이상하지 않, 어떤 좀 어떻습니까? 나는 이상한 선을 넘어서 매우 불쾌합니다. 그런 게 저는 이제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정신분석적 이론으로 이제 정치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박사 과정에 있는 학교는 당시에 메릴랜드 대학뿐이 없었습니다.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메릴랜드 대학, 특히 그 그저
칼리지 팍 캠퍼스를 가야 돼요. 근데 뭐 한국에 오니까 하버드 대학 박사다 뭐다 하고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줄 아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의 제가 알기로 70% 이상은 하버드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. 왜냐하면 그 인브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다닌 사람이 다시 그 학교 교수를 하게 되면 맨날 그 배운 것을 다시 자기 피를 다시 자기가 수혈한 꼴이 되죠. 그러니까 창의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학문의 발전이 없죠.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교수를 하면 서울대학 나와야 돼. 그렇죠. 학부를 외국에서 뭐를 했든지 그게 바로 매우 그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입니다. 이건 무엇과 연결되냐면요, 깊이 따지면 기득권과도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우리 언젠가 한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내가 이야기할 때 기득권 세력 자기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이런 그 사회,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좁아요. 인구는 5천만 명이지만.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야. 그러니까 무슨 창의 정신이 생길 수 있습니까? 그래서 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 아주 철저한 반성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, 교육하는 사람들, 또 공부하는 사람들, 대학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그 뭐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그 패자부활전이 가장 좀 시급한 대한민국 그 뭐 이 전체적 큰 화두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말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. 예, 그 서민들 그 신용불량자들 문제입니다.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제해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도덕적으로 해이가 되도록 돈을 무조건 면제해 준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. 도덕적으로도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. 다만 그 신용회복 제도가 너무 단기간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색내기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을 당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회복제도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기간을 좀 장기로 하고 그 매월 갚는 그 비용을 요즘 저의 생각으로는 한 5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신용불량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신용불량자 말이 안 되는 소리가요. 그 자기가 어디에 직장을 갖고 있어야 직장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회복이 돼요. 신용불량 된 사람이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? 직장 가질 수가 없죠, 우리는.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어디 가서 직장 서류 떼어온 겁니다.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모르고 생색내기로만 하니까 논리에 맞추려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한 거죠. 신용불량 걸린 자가 직장 생활 어떻게 합니까? 다 압류, 월급에 압류 들어오는데 그렇게 그 현실을 모르나. 그래서 그 분야가 제일 시급하다.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피부에 닿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창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 제도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지금 말하기 어렵습니다. 우리 점진적으로 그 문제도 우리 교육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. 나중에 박사님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네. 그 박사님 경험하셨던 그 여러 그 선진적인 교육과 네. 비교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그 대학 지금 현실 예. 좀 냉정하게 비판하는 그건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학위를 받은 학교만 5개입니다. 네, 5개 대학을 다녔어요.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언제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말해볼까.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편성에서 그 박사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정치시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박사님께서 이제 또 교육 부분에서 교육 제도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가십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대학의 어떤 그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 방향에 대해서 향후에 그 편성에 꼭 넣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